자, 중앙과의 지방 군벌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35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916년 원세계 죽자 그의 직계 부대로 구성된 북양 군벌은 지계파와 안위파로 나누어 파벌 갈등을 일어났다. 지계파의 제 주요 군벌로는 풍국장, 조군, 오페부구 등이 있었으며 안위파는 단기석 시하에 있었다. 두 파는 이제 중앙 정부부터 정통성과 열강의 차관과 관세, 연세 등의 수입을 가지고 북경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총독부인 영운형하고 그다음에 단기성인 국무원 이렇게 싸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원세계 사망 후 총독직의 시하에 군대를 가지 못한 부총독 영운형이 계승이었다. 그래서 총독직 같은 경우는 영운형이 계승했는데 마이 총독이지 실제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실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안위파의 수장이었던 단기석이 국무총리한테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영운형의 총독부와 단기석의 내각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부원의 쟁이라고 해요. 부원의 쟁. 그래서 부는 이제 영운형의 총독부의 부고 단기석은 공무원의 이제 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참가하자는 거고, 이쪽은 왜 참가하냐? 중립을 지키자. 이런 거야. 단기석이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단기석이 친일 정권이기 때문에요. 예. 자, 하여튼, 단기석은 이제 국회를 협박해 창정안을 가결시키고, 영운형은 단기석을 해임시키고, 군벌이었던 장훈을 북경으로 불렸다. 자, 장훈이 국회를 해산하고 영운형을 퇴진시킨 뒤, 그 뭐냐면 총계 마지막 황제였던 송통제 부위를 다시 제2에 추대하는 복고유 정변을 일으켰다. 원래 영운형은 장원을 불려줬을 때 단기석만 쳐내려고 했는 건데 이 장원이 이제 올라오자마자 딴 마음을 품고 영운형까지 쳐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존경했던 마지막 황제 송통제 부위를 내세워서 이제 제2에 추대하는 복고적인 정변을 일으키냐. 단기석은 이제 공화정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장운세월 진압을 하죠. 건재에 복귀되고요. 그때 이제 그 부인은 원래 자금성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장원이 이렇게 정변을 일으키고 이제 자기를 뭐냐면 우쭈쭈해고 이제 세워줬잖아요. 근데 단기석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인을 이제 쫓아낼 뻔요. 네.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떠돌다 이제 일본한테 가죠. 단기석은 자신이 참전안을 반대했던 국회를 회복시키지 않고 안위파 정객이 구성된 새로운 국회, 안복국회라고 하는데, 이 안복국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손문을 비롯한 남방의 환경세력들은 안복국회의 비정통성을 지적하고 공화혁명의 결실로 조직된 옛 국회를 회복하자. 그래서 그 당시 임시약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통을 옹호하자라는 명분으로 호복운동을 이제 겪었다. 이 호복운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출 그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복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복국회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기석은 그 호복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으나 안위파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지계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자, 이후 이제 오사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안위파와 지계파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렇겠죠. 자, 단기석 시하의 이제 군벌이 서북 지역의 세력을 확대하면서 서북 지역이라는 건 서남 군벌 지역, 아 서북이란 지금 만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 그 북쪽이니까 자 서북 지역,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봉충파 군벌과 지계파 군벌이 이제 동맹을 맺고 안위파와 지계파 간에 이제 전쟁이 나요.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안직 전쟁이야. 안직 전쟁.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빠진 게 뭐냐면 이때 이제 그 서원 차관을 도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또 내용이 빠졌는데 이제 안위파 정권, 단기석 정권에서 그 뭐냐 서원 차관을 도입을 했어요. 서원 차관을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한 중일 공동 방공 법정을 맺어요. 이게 이제 신동기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원 차관은 일본에서 이제 도입한 차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군비 확장을 이제 해가지고
이런 이제 남방의 무역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 중일 공동 방공법정은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라고 했죠? 이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중일 공동 방공법정은 여기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러시아의 항공세를 공동 방어하자. 근데 실제로 일본군의 중국의 자율활동이나 군사기지 설정, 중국의 예속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당 막고 공산당을 막자, 소비에트 정권을 막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중국인 일본 유학생들이 귀국에 이제 반대 운동을 했는데 전개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 구국회가 조직됐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네요. 351페이지. 하여튼 여기 미리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단기석 씨와의 이제 군부지 서북지방에서 확대하면서 안직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죠. 공총파 연합한 지게파는 이 전쟁에 승리한 후 북경정부를 이제 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게파 공총파 사이에 뭐냐면 세력각계 둘러싸고 또 갈등이 빚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안이파 정권에서 이제 뭐냐면 공북내각이 이제 세워지고, 그다가 이제 양산이 내각으로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뭐그 과정에서 그 뭐냐면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봉천파가 안이파, 손문과 반지게 삼각동맹을 맺고 지게파와 전쟁을 벌여. 이게 제1차 직봉전쟁이에요. 제1차 직봉전쟁. 그렇지만 이 제1차 직봉전쟁은 지게파가 승리하죠. 전쟁에 승리한 지게파는 장원에 의해 쫓겨나서 해산되었던 여운형 총독과 옛 국회를 회복하여 법통군제에 대한 시비를 일소했고,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처럼 예, 그 장원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고 해산됐던 여운형 총독과 옛 국회라는 건그 앞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안이파 군 정기국을 순간 안보국회만 이제 뭐냐면 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단기석이. 근데 이제 나머지 안이파 아닌 사람들은 손문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들을 다시 뭐냐면 그 불려드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안보국회 이전의 국회도 돌아가서 정통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로써 새 국회를 조직한 이래 남북 대치상을 연출했던 송내 호북 운동의 명분을 산실했다. 자, 지게파는 법통회통의 회복에 이어서 자유주의 지식인을 다수 포함한 내각을 조직함으로써 한때 북경 정부의 개혁 가능성을 기대를 모아지기도 했지만, 재정난에 직면한 이 내각의 무기 직면 내각의 무기력이 드러나면서 기대가 무산되었다. 게다가 이제 그 지게파는 국회의원을 매수해서 조곤을 총독으로 선출했으므로, 이런 지게파 그 지배하에 북경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 사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곤훼손이라고 해요. 조곤. 지게파 조곤이 선거를 하는데 이걸 뇌물 했을 거야. 뇌물을 써가지고 총독이 됐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곤훼손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른 책이 없어요. 이게 제그 중국 근현대사 책에서 찾았거든요. 심화사적에서 찾았는데, 하여튼 그 사건이 일어났다. 자, 이제는 허울뿐인 법통의 계승자인 조곤 총독의 북경정부를 부인하고, 왜냐 이 사람은 뇌물 처먹고 이제 뭐냐면 총독이 됐으니까 이제 정통성이 없는 거겠죠. 법통을 대신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지게파와 반지게파 삼각연맹의 맹주인 봉촌파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또 싸이가 나빠지니까 봉촌파가 이제 들고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게파 반지게파 삼각연맹 맹주인 봉촌파가 사이에 다시 전쟁을 하고, 그때 이제 봉촌파가 이제 전쟁을 할때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기죠. 지게파 내부에서 그 앞에서 얘기한 포목상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지게파 시아의 군부였던 포목상이 봉촌파와 밀약을 맺고 북경으로 해군에 조곤 총독을 연금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전변을 일으켰다. 자, 이에 전쟁은 봉촌파 승리로 돌아가고, 단기석이 이제 이 안이파죠, 임시 집정을 취임했다. 집정부는 위에 든 견제사기 없는 초법적인 가도정부로서 정부를 수습하기 위해서 손문이 제안한 국민회의 명분을 빼앗아, 국민회의라는 것은 정 계층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자, 그러니까 의회와 비슷한 이제 대표회를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단기석이나 뭐 이런 그 군부 연합정권 입장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후회의라는 걸 제시했어. 선후회의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이제 뽑아서 이제 헤드 만들자는 거야. 엘리트 중심의 헤드. 그러니까 선호회의에서 이제 헌법을 기초한 위원회를 뽑고 국민대표회의 조직 대강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 이제 이 국민대표회의는 의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석은 북방 공벌 간의 대규모 전쟁을 막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자, 지게파가 봉천파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 와중에도 통옥상에 부축을 받은 봉천파의 장군이 봉천파 수녀였던 장자님의 반기를 들고 통옥상의 국민당에 가까워지자 위기를 느낀 지게파와 봉천파가 연합하여 통옥상과 싸운 또 혼전 양상. 그러니까 자기끼리 또 이제 뭐냐면 제2차 직공전쟁 끝나고 나서 싸우기 시작한 거야. 1922년 북방공벌의 혼전을 틈타 장계석과 국민혁명군이 국본을 개시했고요. 그래서 장계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이었지만 북한하는 과정에서 군벌들과 싸우고 또는 군벌들의 항복형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보면 통옥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벌들의 이제 국벌군에 참여했고 상서의 그 토죽대감이었던 염성사도 처음에 싸웠다가 안 되니까 돌아서 가지고 또 장계석 편에 붙었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장하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장계석한테 붙고. 그러니까 장계석이 북벌하는 과정에 완전히 군벌을 다 통일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들을 포용하고 포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장계석 군대 안에 그 뭐냐 군벌 부대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갈등이 불려일으켜서 결국에는 중원대전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죠. 자, 하여튼 장계석은 군벌과 일면 전쟁, 일면 타협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최후의 북경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봉천파의 장자임을 몰아내고 1928년 북벌을 완수했다. 자, 이로써 이제 북양 군벌의 통치는 물론이고 군벌 시대가 종식되었다. 자, 북양 군벌이 국경 정부를 이제 둘러싼 패권 다툼에 골마운 사이에 지방 각지에는 크고 작은 군벌들이 반독립적 상태에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지방 군벌 중에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남과 강서에 들고 있는 군벌이야. 선왕 군벌이거든요. 근데 선왕 군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이제 예전에 동맹의 계통의 이제 출신들이 많아요. 자, 이들은 원세기의 제재 반대 운동 투쟁을 하면서 세력을 키웠고 소문의 제1차 강동궁 정부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강동궁 정부가 또 소문을 밀어내기도 했다. 이건 좀 뒤에 얘기했지만 이 소문이 1차부터 3차까지 이 강동궁 정부를 구성했어요. 군정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가 이제 정부를 만든 형태가 되는데 그중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그처럼 강서군부라고 이제 손을 잡았죠.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진영면 같은 강동군부라고 손을 잡았는데 강서군부일 때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얘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총독제를 폐지하고 뭐 집단 지도체제를 바뀌면서 소문이 이제 수 나왔고 2차 같은 경우에 강동군부였던 진영명은 쿠데타를 일으켜 계속 쫓겨나갔어. 네. 그래갖고 이제 1, 2차 동안 이제 이렇게 강서 강동군부가 손을 잡았던 이제 소문이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군대가 없다. 자체네. 그러니까 맨날 쫓겨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군대를 양성하려면 돈과 자금이 돈이나 뭐 조직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소비에트와 이제 뭐냐면 그 손을 잡게 되죠. 이때 코미테르미 이제 소비에트를 대변하는 기관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공산당을 여기 입당시켜줘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제1차 국공합당이 합작이 일어난 거죠. 뭐 이건 이제 전개 나가는데. 자, 하여튼 2차 강그 계속 읽어볼게요. 또 다른 이제 선왕군부였던 강동의 진영명은 강동에서 강서군부를 몰아내고 밀려났던 손문을 받아들여 제2차 강동궁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손문이 국번을 고집하자 이에 반대해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했지만 손문 같은 경우에는 병경혁명을 이끌어서 여기에서 강동 지역에서 이제 긴급조치를 만들어서 국벌에서 중앙정부를 장악하자는 논리예요. 근데 이제 진영명 그런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이제 연성 자치정부 그 입각해갖고 자치운동 입각해갖고 강동인이 강동인을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내세웠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강동에서 그냥 요 안에서 그냥 우쭈쭈 하면서 이제 지역 정권 유지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소문이 계속 북벌을 고집하니까 갈등을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진영명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소문을 쫓아내 버리죠. 예. 하여튼, 얼마 안 가서 결국 소문 세력에게 강동의 기반을 뺏겼다. 그래서 소문이 쫓겨났지만 소문이 이제 다시 소비에트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이제 강동을 다시, 뭐냐면 차지하게 되죠. 이게 제3차 강동궁 정부죠. 제3차 강동궁 정부. 뒤에 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군벌 시대의 남북 대치의 전쟁이었던 사천과 호남은 오랫동안 군벌의 혼전 지역이다. 이 사천 같은 경우에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한 명의 군벌이 있는 게 아니라 네다섯 명이 막 중구난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들 이제 서남 지방의 군벌들은 손문의 호복 운동기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일시 손문의 강동국 정부가 연합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체 손문의 북벌에 반대했고 연성자치 운동했다. 이거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연성자치 운동이라는 것은 서남 군벌이 이제 많이 밀어줬는데 자기신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이 연성자치 운동이다. 그래서 중앙의 그런 정부의 간섭 없이 각 성의 자치를 이제 뭐냐 보장받기 위해서 연성자치 운동을 주도했다.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연성자치 운동 관련된 내용은 어느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냐면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 밖에 이제 상서성의 공화혁명 이후에 연성산이라는 군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종일관 그 동양 군벌 중에 특성은 파벌과 연합하는 정책을 자신이 유지했고요. 나중에 장계석의 또 북벌군과 유지해.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약간 이제 상서 지역에서 소축대감 역할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것만 지키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북양군벌 뭐 장계석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이제 쫓겨나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긴 하는데 자, 하여튼 이들 지역군벌도 중앙군벌과 마찬가지로 잦은 전쟁을 통해서 성세 부침이 심했다. 또 지역군벌이 어떤 성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지배가 전성에 미친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야 사천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뭐 네다섯 개 군벌들이 있다 보니까 혼전이 있었어요. 성 안에 다시 소규모 지역 군벌들이 살고 있었고, 자 이리하여 이제 전반적으로 군벌 시대에는 대부분 이제 지역이 잦은 군벌 세력의 교체로 장기적인 정말과는 안정적인 통치 구조를 갖지 못했다. 자 군벌의 통치에 영향을 볼게요. 군벌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중앙 집권적 행정력을 감추지 못하고 지방 군벌에 의해 분권적 경향이 강했으므로 군부대의 군비는 예산을 분배받아 확보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군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탈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농민과 상인층부터 현지에서 재정을 조달하기 때문에 심한 수탈했다. 가장 기본적인 수입세인 토지세는 장래 몇년 또는 때로는 몇십 년치의 세금을 미리 걷는 일이 많아서 그 농민들의 큰 부담이 되었고요. 또 각종 명목으로 무원칙적인 징수하는 부가세와 잡세도 수십 가지 되었다. 그중에 곳곳마다 이제 징수처가 설치되어 상품이 운송되는 동안 부과하는 상품 통과세, 이걸 이금이라고 했죠. 이금도 이제 상인들이 큰 부담이 되었다. 게다가 잦은 내전으로 지배자가 교체되며 기양이 나쁘댔던 세력이 인정되지 않고 또 새로운 지배자에게 또 이제 또 뜯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징수함으로써 그 수탈이 더욱 심각했다. 그 그러니까 오늘날만은 이중 징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군벌들은 아편의 독점적인 경영, 저질화폐 주조, 공채 발행 등을 통해 경비를 조달했다. 아편 경영에 의해서 농지는 아편 재배지로 변해 곡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기근의 참상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화폐 난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 통일시장 형성을 저해했다. 상인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공채는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의 차관과 마찬가지였고 이와 같이 군벌은 각가지 수탈과 지배지역 내 지주, 신사와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대지주, 자본가로 성장했지만 그 지배하에 민중과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에 큰 피해를 입었다. 자, 군벌의 피해는 여기까지 그치지 않고 각각의 군벌은 제국주의 열강대 지원을 등에 업고 자기 세력들을 확대시키고자 했으며 매국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였다. 자, 예를 들어 안이파의 당기석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차관이 서원 차관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군비를 이제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남방에 있는 이제 정부들 그 군벌들 토벌하려고 했어. 예.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는 대가로 일본 측에 동북 지역과 상동 지역 이권을 보장해 주었다. 홍천파 장자림도 일본의 지원을 얻으면서 동북 지역에서 일본의 권익을 보장해 줬고 이 밖에도 이제 지게파 군벌은 영국,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았고 통옥상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자, 이와 같이 군벌 시대 때 내정면에서 대민 수탈이 심하고 통일된 경제 발전의 전망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대의주의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존속이 심화되었다. 군벌 시대의 민국 이래 최대의 암흑기를 표현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자, 그러면 반군벌 운동을 좀 볼게요. 그 이제 반군벌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연성 자치 운동인데, 자, 연성 자치 운동은 이제 그 지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지만,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그 선왕군벌이 이용했다고 그랬죠. 자기 기득권을 이제 뭐냐면 지키기 위해서. 자, 뭐 이런 것들. 자, 군벌 시대를 종식하는 시도의 하나로 연성 자치 운동이 1920년대 전반 북경 정부와 송내 남방 강동 정부에서 첨예한 남북 대립이 진행된 와중에 서남의 각성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요쪽에 이제 북경 정부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요쪽에 강동 정부가 있었어. 강동 정부는 이제 주로 이제 소문이 있었고 북경 정부는 북양 정권 등이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면서 이제 했고.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선왕군벌에서 이제 이렇게 강동, 강서 뭐 이런 지역 운남군벌도 있었고 그 안에서도 좀 여러 군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군벌들 강서, 강동 그다음에 저쪽 그 사천 일부 운남 일대 이제 선왕군벌들이 요걸 지칭 그 연성자치운동을 이제 지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각성에서 성호법을 제정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해 군벌 내전을 종식시켜 연방정부의 형식의 통일국가를 세우자는 것이다. 자, 이 운동은 오사운동 영향을 받아 군벌의 무력지배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 이란 시대에 나왔지만 서남의 중소군벌들은 자신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 특히 이제 북양군벌과 소문 모두 무력통일 노선을 표방했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뭐냐면 그 타도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 손모는 이제 북벌을 해갖고 타도한 거, 북양군벌은 군비를 늘려가지고 이들을 타도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남북이 전쟁에 들어가면 국가가 직접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호남 사천 등에서 그 당시 이제 평화통일 방안이 나온 이 운동에 큰 호응을 받았다. 자, 호남에서 실제 성호법이 제정되고 성유해관이 구성되어 연성 자치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군벌이 성장해 단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호남의 지배층이었던 신사, 상공계층뿐만 아니라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지식인도 강권의 지지를 보냈다. 호남은 여기 있는 거 양자강에 있는 이제 지역이죠. 이쪽이 호남이죠. 여기가 호북이고 호남은 이제 누구의 고향이냐면 그 누구죠? 잠깐. 아, 모태통의 고향이에요. 호남이죠. 모태통이 호남에서 이제 그 성장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 사천에서도 성호법이 제정되고 그밖에 강동, 호북, 절강에서도 운동이 전개됐다. 사천은 요 지역이죠. 양자강 상류 지역인데 이 사천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갖고 있어요. 인구도 1억 5천인가 넘죠? 되게 커. 사천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등속평이야, 등속평.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상당히 맵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 사천 음식 하면 되게 매운 음식으로 유명하잖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나 가장 선진적인 운동이 추진되는 호남에서도 성원법에 규정된 군비 축소, 군벌 수탈의 배제 및 기타 민주 개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성정치적 개혁은 군벌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걸 주도한 군벌 정권 양립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걸 뭐 지시한 것처럼 하겠지만 그 안에 민주화가 이제 포함돼 있잖아. 그럼 자신의 권한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지 실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예. 게다가 남북 대립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북양군벌과 손문간의 대립이라는 전국적인 상황은 중소군벌의 일성에 한정된 자치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네 남북 대립은 이제 공통적으로 중앙정권을 지향하잖아. 모든 걸다 통일하는 거지 무슨 연방정부 허용은 그건 아니죠. 자치 같은 거. 그야말로 안식전쟁 후에 얼마 동안 강범위에 시도됐던 이 운동은 제2차 직봉전쟁 후 남북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괴멸되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914년 원세계 토벌전쟁에서 이제 실패한 후 망명하여 이제 중앙혁명당을 조직했던 손문은 이 중앙혁명당은 동경에서 조직한 엘리트 정당이에요. 그래서 비밀정당 이렇게 보시면 돼. 좀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고 있어요. 강한 정당인데 자 손문은 원세계가 제재운동을 전개하자 국내에서 반제재 투쟁을 참가했지만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 원세가 죽고 이제 군벌 할거 시대가 들어가 북경 정부 장악한 단기석이 안보국회를 조직하니까 그 당시 1917년 이걸 기계로 이제 호북 운동을 펼치면서 서남 지역의 군벌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강서 군벌들과 연합해 갖고 강동의 군정부를 세우죠. 이게 1차 강동궁 정부예요. 그러니까 법통을 옹호한다는 호북 운동을 개시했다. 그러니까 해산된 옛 국회의원들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정부에 참여하여 손문의 대원수를 선출했다.
그러나 군정부가 실질적 장악을 선언한 건 멀리 허브군도가 북부를 주장한 소문의 권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대원수제를 폐지하고요. 총재제도, 그러니까 총재제라는 것은 7명의 집단 지도체제야. 그래서 소문의 지위가 7대 총재 중 하나 격화됐어요. 소문 입장일 때이 사람이 좀 약간 이승만 스타일이거든. 좀 독재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예전에 대원수였는데 7대 한 명으로 이제 격화되니까 좀 자존심 상했겠지. 그래서 이어서 1918년에 손문은 군정부를 떠나고, 그 다음에 5.4운동 당시에 상해에서 대중운동의 역량을 목격한 손문은 중화혁명당을 조직을 해요. 중국 국민당으로 개편을 하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1920년에 진현명이 강동에서 강서 공범을 몰아내고 손문을 초빙하자 강동을 이제 다시 도와서 제2차 강동궁 정부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진현명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정권을 이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2차 강동구 정부 세우고 일부 예국회의원들을 위한 비상대총도로 선출됐다. 손문은 당시 호국의 기치를 내세우고 제1차 직공정제 대응에 북보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진영명하고 대립을 하죠. 진영명이 이제 볼 때는 북보를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북보를 안 좋아하고 이 사람은 연성 자치운동에 기반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호남 강동인은 강동인 스스로 이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손문의 북벌받침은 강동의 자치와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던 진현명의 방침과 대립했죠. 진현명 같은 경우에 월인 7월, 그러니까 월이라는 것은 강동인이라는 뜻이에요. 월은 이제 강동을 뜻하거든요. 강동인이 강동을 통치해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은 북벌을 해가지고 중앙정권을 만들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진영면 일파의 정면으로 결국 손문은 강동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있고, 그러다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1923년 1월에 상해에서 손문은 국민당의 새로운 강령과 선언을 채택했다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손요패 선언하고 이제 또 연결돼 있어요. 소련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손문은 반제국주의와 노동자, 농민보호, 지주와 소작인 지위를 점진적인 평등을 주장하면서 주장했다. 그래서 국민당은 이미 공산당의 개인자격 입당을 호명했고, 소련의 코미테는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래서 손요패 선언에서 이제 했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손문은 강동에서 다시 진영명을 쫓아내고 근거지를 만들었어. 이게 이제 뭐냐면 제3차 강동궁 정부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1924년에 이제 국민당을 개조해서 공산당 합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을 이제 한 손문은 반제국주의 반군벌의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했고, 제2차 직공정제에 손문과 연합해 있던 봉초파가 승리한 뒤 정변을 일으켜 봉초파 승리에 기여한 풍록상이 손문에게 북상을 요청해요. 이 풍록상은 좀 약간 군벌 중에 좀 머리가 좀 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장개석이 북벌할 때그 나머지 이제 군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장개석의 북벌에 참여했어요. 왜냐면 싸우면 지니까 어차피 싸니까 그 장개석한테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풍록상은 초창기 때부터 이제 그 장개석이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자기 스스로 북벌군을 만들어가지고 북벌 같이 참여했어. 그러니까 피동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뭐냐면 좀 약간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북벌에 참여했어. 그래서 풍록상은 좀 다른 군벌보다는 좀더 약간 개혁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그렇고 손문은 이후에 전국 해결 방안으로 상해나 교육회 등 9개 단체 대표들, 각계 각종의 대표들 구성하는 국민회의를 소집하라고 주장하면서 북상했어. 이거 국민회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손문의 북상과 더불어 활성화된 국민회의 운동은 그가 이제 1925년 3월에 북경에 사망하면서 하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경에 이제 사망하고 나서 어디에 묻혔냐면 중상능이라는 곳에 묻혔어요. 보통 능이라는 것은 황제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의 그만큼 대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중상능이 있고 중상능이 손문의 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북경에 가면 중상능이 있어요. 보존되고 있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공산당도 손문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국부 판단하고, 그래서 장개석 누구야? 모택동 다음에 손문 상당히 우쭈쭈 해주죠. 네, 공산당도. 예. 네.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러나 손문 사후 강동의 근거를 강한 국민당은
장개노 중심으로 1926년 북벌을 시작해서 2년 만에 이를 완수하면서 군벌시대가 종식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요 관련돼갖고 이제 그뭐 제일자 국공합작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요거 이제 관련돼서 신동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신동계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685페이지 펴보세요. 자, 중국의 개파, 군벌 개파가 있죠. 자, 원세계가 도전한 죽음으로 북경정부를 장악했던 북양군부는 그 중심을 잇고 두 개파로 갈라졌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 일본의 지원을 받은 내각 총리였던 단기석이 지도자던 안이파와, 또는 영국과 미국의 후원을 받은 부총동이었던 풍국장이 우두머리라는 지게파다. 그래서 이 풍국장이 나중에 총독이 되지만, 이제 자체 이제 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좀 허수아비 역할을 좀 했다고 했죠? 자, 제가 잘못했네. 풍국장이 아니라 여운형이지. 여운형? 예, 여운형. 그래서 이제 두 파는 어느 정도 이제 정국을 주도할 그 힘을 갖지 못하는데 서로 타협을 해서 여운형이죠. 제가 착각을 했어. 예. 부충동 여운형을 대총독으로, 풍국장을 부충독으로 해서 단기석 국무총리에서 실권을 나눠 가졌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예. 자, 그렇지만 여운형 쪽은 이제 어디가 가까우냐면 이제 얘는 여기가 가까워. 네, 요거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지게파와 좀 가까웠어요. 지게파. 여기는 안입하고. 자, 그다음에 지방의 수도 군벌의 활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군벌은 원세계 집권하고 있을 때 그가 창립한 16권의 북양군이 각지에 분포되어 지방 군벌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나가는데 비롯된다. 그래서 이제 만주의 일본 세력이 등에 업은 장자림이 있는데 이 장자림은 이제 요기하고는 상관없고 이 사람은 이제 마적 출신이고 이게 뭐냐 일본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성장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선서의 염소상, 운남의 당계호, 강서의 윤영전, 호남의 당용계, 강동의 진영민인데 윤영준은 2차 강동궁 정부로 연결됐고 진영병은 3차와 이제 관련됐다고 했죠. 이들 군벌은 이제 중앙정부가 대립하면서 무력 양성과 세력 확장을 위해서 안온 각종 세금과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가혹한 착취를 자행했고 박근혜는 제국주의 세력과 야합하면서 내판 자본가와 결탁하면서 제국의 중국을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외국의 차관과 무기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군벌은 총주의 황제 지배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봉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였고 혁명과 근대화를 가로막는 새로운 반동 세력이 되어 1928년 국민당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정치는 물론 사회 전체 혼란을 몰고 온 반민족주의 집단이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 군벌 계보들이 있죠. 안위파, 지게파 있고 그 지게파 안에 이제 국민군이라고 해서 풍국장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지방군은 봉천파, 상서파, 강동파, 강서파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또 파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잡당 군대도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주로 이제 강동 강서파들은 주로 동맹의 계통인 사람들이 많고 손문하고 연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북경 정국은 1차 세계대전의 참전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즉 연합군 측으로부터 중국의 참전을 권고받고 국무총리 단기석은 국회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참전군 평성의 전비 조달을 위해서 일본부터 차관을 도입하고요. 이걸 이제 앞에서만 서원 차관이죠. 이를 활용해 자신의 군사 대역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 서원 차관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1번은 1916년 오후쿠마 내각에서 대다우치 내각으로 바뀌면서 대중국 강경 정책으로부터 일중 친선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전환했다. 단기성 정권의 3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서원 차관을 제공하여 그 대신에 많은 이권을 독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 영운형은 그 당시 의회에서 자기 편으로 끊어들여 참전을 반대하고 단기석을 파면시켰다.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영운형이 그 당시 이제 그 부충동이고 원래 실권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앞에서 이제 그 신의혁명 때 얼떨결에 이제 떠밀려서가지고 그냥 호북군 군정부의 이제 총통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잠깐 지도자가 됐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때도 이제 별로 실권은 없지만 풍국장하고 이제 좀 달라붙었던 사람이야. 예, 지게파하고 이제 연결돼갖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래서 이제 여운형의 위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참전을 반대하고 단기석을 파멸시켰다. 단기석은 각성의 독군을 동원해서 무력을 영운형으로 협박한 한편 안희성 군부였던 장운하 여군 북경을 들어오도록 했는데, 자 장운은 군대를 이끌고 북경에 들어와 영운형을 압박해서 대총독을 물러나긴 하고 군대를 해산시켜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자이 반란으로 퇴위했던 이제 총조의 성통제가 옹립되고 공화정 폐지 후에 이제 청조 분화를 선언했다. 그렇지만 이제 장원의 군사변론은 이제 꼭 실패하고 단기석 국무총리에 복귀하여 독일 선전포가 참전권을 이제 확충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장원이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좀 약간 한의종하고 좀 설명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한의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약간 이제 느낌상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어? 자, 여기에서 보면 여운형은 단기석을 해임하고 군벌 장운의 북경을 불려들였다. 그러니까 장운을 불려들인 주체가 여운형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여운형이 이제 그 올라오면서 여운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영혼을 강제로 퇴진시켰죠. 장운이 원래 불려들였는데 영혼형 의도대로 되지 않고 퇴진시키고 청주의 마지막 황제 성통제 부인을 내세웠다고 돼 있잖아요. 그 장운을 불려들인 주체는 영혼이었고 영혼형이 장운한테 배신을 당해서 결국에는 성통제 부위가 이제 올라갔다고 기술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단기성은 각성의 독군을 동원해 무력을 영혼형 협박하다 보면 그다음에 안희성 군벌이었던 장운하 여군 북경을 들어오고, 요게 주체는 그 안희성 군벌 장운이 단기석의 부름을 받고 올라와가지고 여운형을 협박해서 결국엔 대총독을 물러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체가 다르잖아. 그래서 앞에서는 여운형이 이제 불러오게 했고 요긴 단기석이 불러오게 했거든요. 근데 전후 사정을 볼때그 앞에 한의종 내용이 맞는 것 같아. 요게 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뭐냐면 장원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뭐냐면 여운을 압박해갖고 물러나게 한 후에 나중에 이 장원을 이제 뭐냐면 타도한 사람이 누구냐 단기석이거든요. 예. 근데 이 실패에 관련돼서 내용이 안 나와 있어. 이건 단기석이 그 당시 이제 공화국을 부흥한다고 명목으로 다시 이제 뭐냐면 장원을 공격을 해갖고 장원을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설명이 요 설명 부분이 지금 동계 부분이 제 생각에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의종 같은 경우에는 앞뒤 맥락이 맞는 반면에 요거는 앞뒤 맥락이 없고 생략된 부분이 하나. 요게 왜 실패했는지를 설명이 안돼 있잖아, 지금. 갑자기 단기석이 국무총리를 복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읽다 보면 동계 내용하고 이제 한의종 내용이 좀 잘못된 그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교차 분석을 해야 돼. 교차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게 머릿속에 팍팍 바뀌잖아. 이게 기억인 적이 그냥 올라가죠. 사실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한 기억력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기억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머리에 남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 분석에서 기억을 하면 상당히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단기석의 이런 독주는 지게파에 필두한 다른 군벌의 대립을 격화시켜 유경정과 단계호 같은 선한 군벌이 북경 정부에 대해 자주 노선을 선언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일본의 망명주였던 선문을 초청해서 대원수를 추천해서 1차 강동구 정부가 수립됐다. 그래서 이제 한의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앙정부, 그다음에 선한 군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강동정부. 이렇게 강동구 정부 따로인데 여기는 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1차 강동국 정부를 이제 만들고, 그 소문은 강동 정부와 방목이 끌리지 않았고 뜻이 맞지 않아 상해 피신하니 강동 정부는 곧 와해 됐다. 그리고 이제 군벌였던 진영명이 유경정을 이제 강동을 추출하고 다시 소문을 옹립했는데 이게 이제 2차 강동국 정부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나 북벌 문제로 소문과 진영문 사이의 위견의 대립을 일으켜 양자는 또 갈라졌으나 얼마 후에 다시 그 손문이 진영명을 내쫓고 3차 강동국 정부를 수립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해에서 이제 잠깐 친구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손 요패 선언을 공포하죠.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다시 얘기할까요? 자, 이제 중국은 북양군부의 정권을 잡고 있던 북경정부와 산안군부의 강동정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이걸 남북대립이라고요. 남북대립. 이 남북대립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남쪽에 이제 그 송문이나 북쪽에 북양군부이나 얘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중앙집권화야. 그냥 상대 부분을 다 인정하지 않고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독점해서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중소군부 입장일 때는 어차피 요쪽에 붙나 요쪽에 붙나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성 자치 운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자, 하여튼 그러나 북경에서는 다시 북양군벌과의 파벌 싸움이 계속되면서 정치가 홍미해지고 남방의 선안군벌도 대립과 불신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사회 전체의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서 농촌의 파탄 사태가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오사운동. 신문화운동하고 이제 오사운동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신문화운동 부분이 시험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문화운동이 관련된 내용. 자, 신문화운동은 기출에 두세 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논쟁들도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오사운동보다 신문화운동이 낼게 많아요. 신문화운동이.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신문화운동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사상운동하고 신문학운동 이게 두 개로 이제 나눠볼 수 있어요. 신사상운동과 신문학운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사상운동은 반유교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는 다 유교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서 반유교를 내세웠고 그다음 신문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문을 강조했죠. 이게 문어체가 아니라 이제 대학 구어체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노신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민국 초기 때 원세계 총독의 지배 아래 독재 정치와 제재 운동. 이게 이제 신문화 운동의 배경이에요. 이게 이제 있고 공교 운동을 국교로 해서 그 하는 복구적인 통제에 대한 실망적인 지식인들은 자, 이 공교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康有為가 했던 운동이거든요. 이 康有為가 이제 뭐냐면 그 공자 신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정 때는 그 뭐냐 공자를 이제 사상가가 아니라 일종의 뭘로 갖다 모셨냐면 신을 만들자 종교 하자는 거야. 그래서 공자를 모시는 종교 만들자는 공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반대했냐? 이 양지차오 양계초가 이제 반대했던 거 자기 스승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공자는 뛰어난 사상가지 종교가가 아니다. 종교 운동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해.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직 시기는 이제 지금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뭐, 공교 운동 하자니, 뭐, 원세계 와서 시대에 뒤떨어진 뭐 제재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실망한 지식인들이 중국은 좀 근본적으로 뭔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이제 됐던 것이 진독수가 그다음 1915년에 청년 잡지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청년 잡지가 나중에 신청년으로 이제 개명돼서 신청년으로 좀 알려진 잡지죠. 그래서 이 청년 잡지 신청년이 신문화 운동을 주도하게 돼. 그래서 이걸 발간해서 청년들의 사상을 계몽 병역시킴으로써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1915년에 신문화 운동의 시발점을 보고 있다. 신문화 운동의 잡지였던 신청년과 그 다음에 최원배라는 사람이 있어. 최원배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교장으로 이제 북경대 이제 교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북경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냐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서 관료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많이 입학을 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혁명적인 여러 가지 진보적인 사상가들이나 사람들을 모셔다가 교수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교육을 방침으로 풍토가 세신돼 북경대 중심으로 추진됐고 북경대가 이제 신문화 운동을 주도하면서 나중에 오사운동도 북경대에서 이제 학생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천안문 광장에 나서 으쌰으쌰하면서 출발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문화 운동의 배경하고 신문화 운동이 이제 출발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신문화 운동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신사상 운동과 신문화 운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게 개념적으로 분류한 거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그 예전에 그 구호체, 문어체 문체로 이렇게 글을 쓰면 이게 사상, 형식이 그러다 보니까 사상 또한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유 사상을 위해서는 뭐냐면 그 백화문을 써야지 된다. 그래서 형식이 자유로우지만 새로운 사상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화 운동하고 신사상 운동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사상 운동은 봉건적인 정치, 도덕, 문화의 근간인 유교에 대한 비판을, 가 서구 사상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정통의 가족제도, 그다음 유교 사상 아래 억압받고 있는 개인의 해방, 특히 여성 해방을 추구했다. 그 여성 해방과 관련된 내용, 이거 신문화 운동에서 여성 해방과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10년도 기초문에 나왔어. 그래서 노신의 강의일기에 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사상을 이제 신문화 운동에 담아낸 것이 노신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노신이 여성 해방을 주장하면서 그 강의일기에서 이제 유교적 어떤 가족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럼 유교와 정통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뭐냐? 민주주의와 과학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과학을 대변하는 서구식 그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서 제시하는 게 뭐냐? 신사상은 민주주의와 과학이다. 이거 외워두세요.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뭐냐, 한자로 옮겨줄 때 이걸 이제 덕이라고요. 덕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는데 데모자를 따서 이걸 한자로 옮겨 덕선생이 되는 거야. 과학은 사이언스티죠. 사이언스티는 이제 따가지고 이제 뭐냐면 한자로 보면 색선생, 새선생 이렇게 이제 할수 있죠. 그래서 새선생과 덕선생을 이제 동시에 하자.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춤에 나왔어요. 이게 쓰라고 나온 적 있어. 네. 그래서 그 용어 쓰라고, 민주주의와 과학 쓰면 안 되죠. 그 당시 표현은 이건 덕선생은 민주주의, 과학은 이제 색선생, 새선생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되지, 이제 맞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게 대변하는 서구식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옹호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1차 대전 끝난 후에 서양 제국주의 이제 애들이 점점 자기를 안 도와주잖아. 근데 러시아가 이제 도와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 이제 소련이 도와준다니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와 과학보다는 사회주의도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청년잡지, 신청년도 원래는 이제 서구식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강조했는데, 이 오사운동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뒤통수를 많이 때리고 하니까, 서구 자본주의 세력들이 자기를 때리니까, 뒤통수 때리니까 소련이 좀 나와 보이거든.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신청년에서. 예,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한편 무정부주의 사조가 신문화 운동계 청년 학생들, 지식인들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줬다. 자, 무정부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 억압하는 권력을 없애자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 같은 건 제가 서양사 할때좀 얘기했지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파괴적 흐름과 또 하나가 이제 뭐냐, 생산적 흐름이 있는데, 되게 이제 어느 측면을 받아들였냐면 파괴적인 흐름이 아니라 생산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자는 흐름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그 톨스토이나 뭐 이렇게 그 상호부조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범노동주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예. 그래서 상호부조론이나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산적인 뭐 측면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때리고 푸시는 이제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이때 받아들인 것은 좀 생산적인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크로포트의 상호부조론이나 톨스토이의 범노동주의 같은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구조, 사물을 이제 뭐냐면 제거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개조를 위해서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뭐냐면 그 무정부주의 방향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떤 그 폭력적인 무정부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대변하는 것이 상강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이 이제 이 상강혁명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뭐냐면 유교적 그 정통적 가족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
정통적 가족제도가 전제 강권, 강제도라는 것을 기초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구조를 개인의 도덕적 개조와 이를 기초한 사회혁명을 달성하려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무정부주의의 영향 아래 그 중국 지식인들은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노동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이때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 노동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과 학업을 결합해서 공부하겠다는 공독주의가 있었다. 자, 이 공독주의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학업하고 이제 뭐냐면 노동을 같이 결합을 시키자, 육체 노동을.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공독주의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등소평 같은 사람이죠. 등소평, 뭐 줄넷,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공독주의 하다가 사회주의를 이제 수용하게 된 거야, 이 사람들. 그런 데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중국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농촌을 이제 하방이나 농촌에 가서 이제 뭐 피땀 흘려라 뭐 해서 지금 예전에 모택동도 하방운동하고 지금 뭐예요? 네, 지금 누구죠? 시진핑도 그 소리 하고 앉아 있잖아요. 예. 그냥 하여튼 뭐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공독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북경대 학생들이 중심이 된 평민교육강연단이 조직되어 강연을 통해서 평민계몽운동을 한 것은 정통적으로 멀기만 했던 지식인과 민중 간의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 중국에서 신문화운동이 한참이었던 때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지식인들이 당연히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920년대는 이 볼셰비키 혁명을 계기로 해갖고 한중일, 뭐냐면 사회주의가 유입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진독스하고 이대조죠. 예. 네. 그래서 이대조 어떤 책에는 이대교라고 하거든요.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등 신문화 운동의 일부 추진자들은 1915년 5월 신청년에서 마르크스주의 특징론을 싣고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를 했다. 진독스가 공산당 서기 활동을 하면서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뭐야 진독스가 신청년을 이제 주도를 했고 그 당시 뭐 민준이 뭐 가학이니 내세웠잖아요. 서구식 사고방식을 받아들인데 서구 애들이 이제 우리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이제 사회주의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이 신청년이 원래는 민주화 과학을 내건데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공산당 기간지가 됐대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신청년이 어떻게 바뀌었냐.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반발 호적 등이 호적은 자유주의거든요. 예. 자유주의 정의 성향을 가지고는 노력잡지를 발간해서 동인이 분열되고 신청년을 중심한 사상운동에서 신문화운동을 하려고 했게 됐다. 예. 이 동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신청년에 참여했던 이제 뭐그 사람들이라는 의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제 상인가 사람인가 동쪽이 뭐 움직이는 어떤 발전의 동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모르겠어. 동인이 분열된다는 의미가 무슨 동인인지 정확히 한자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1920년 초반에 되면서 사상 계몽운동, 신문학 운동은 종결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사상 운동을 종결됐다는 얘기죠. 신문학 운동의 하나 중에 신사상 운동이 종결됐다. 그런 의미 이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을 좀 있는데 한번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도입 관련된 내용은 뒤에도 있긴 하지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하면 기출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사회주의, 중국의 사회주의 도입의 배경을 보면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야. 그래서 그 과정에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확산됐고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소련이 카라한선을 이제 공포해가지고 그 당시 자기들이 제정 러시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이권을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잖아요. 물론 뒤에 다 굴하지만 그렇게 선언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 과정을 보면
진독스가 신청년의 마르크 수지 특집으로 실어서 중국 최초의 마르크 수지를 체계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주가 이제 03년 기초에 나왔고, 뒤에도 한번 나왔죠. 주의한 문제 논쟁 관련돼서.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서민의 승리, 볼셰비즘의 승리를 발표해서 사회주의를 소개했다. 그래서 신조 창건의 러시아 시월혁명을 소개하고, 사회혁명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주의와 문제 논쟁을 펼쳤다. 호적하고 이제 펼쳤죠. 이게 03년도에 나왔고, 19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19년도에 웬 년이야. 벌써 4년, 5년 지나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도 유명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르크스 학술 연구회를 조직하고요. 네. 그다음 신청년 마르크스주의 특집호를 내서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냥 진독스와 함께 중국 공산당 창당에 큰 영향을 줬다. 그 외에도 모택동이 신민학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율래가 가오사를 주도하고 세우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전에 이대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신문학운동 관련된 볼게요. 신문학운동. 자, 신문학운동은 주 내용이 뭐냐면 백화문화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학 형식은 문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혁신성이 결합된 신사상 운동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체가 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어 그 문어체 형식으로 이제 글을 쓸 경우에는 예전 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 자유로운 문체인 백화문을 써야지만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사상 운동에서 했던 그런 여러 주장들을 문학 작품에 녹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제도 비판하고 포판결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양가에서 다 결정해주고 연애 없이 그냥 곧바로 이제 결혼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제 반발, 이런 것도 있고, 뭐 여성의 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것이 신문학 운동이야. 예. 신사상 운동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문학 운동은 사상 운동과 더불어 신문화 운동의 양대 중심 주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진독서와 호적이 중심이 되어 생활 언어의 구호, 백화를 문학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국민문학, 통속적인 사회문학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동조를 했고, 그 당시 이제 백화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흡수죠. 흡수 또는 호적이라고 해요. 한자를 적으면 호적인데, 동일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뭐냐, 백화문학 운동을 재창했어요. 백화문으로 문학작품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류신이라는 사람이 있어. 류신. 이 누신, 한자적으로 노신이고, 이 사람이 누신, 노신은 필명이고요. 원래 그 이름은 주수인이라고 해요. 주수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이제 강의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죽는 장면을 이제 슬라이드 보여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학 갔던 중국인들이 그걸 보고서 좀 웃고 떠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제 노신이 깨닫는 거죠. 아, 이 개념이 없구나. 자기 민족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그걸 보고 웃고 떠들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중국인의 문제는 이제 뭐냐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정신 구조의 문제다 하면서 의사를 때려치고 이제 뭐냐면, 예, 소설 쓰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있는데, 노신의 이제 그런 그 문제의식은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중국인들 좀 약간 개념이 없잖아. 지금도.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욕을 먹죠. 하여튼, 이 노신이 쓴 대표적인 이제 백화문 쓴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강인일기가 있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또 예전에 한번 신의혁명 비판할 때그본게 아큐전쟁이 나왔어요. 다 유명한 그 거야. 이 아큐전쟁은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아큐란 인물은 되게 무식하고 이제 뭐냐면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야. 중국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민중도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신의혁명 때 이제 민중들이 참여했지만 이 신의혁명 때 이제 그 민중이 참여했을 때 민중들이 이용해 놓고 갖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큐는 신의혁명 때 참여해 놓고 떠벌리면서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신의혁명에 참여했고 막 했다면 떠벌리다가 그 혁명군에 잡혀서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아큐 정그 정전을 통해서 중국의 무능함과 그 당시 그 신의혁명의 문제점을 지적한 작품이 이 아큐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또그 유명한 게 강해인 일기야. 강해인 일기는 미친 삶이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뭐냐면 중국의 현실을 본 거야. 그게 있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의 강해인 일기에서 그 당시 정통적인 가족제도와 유교사상 아래 억압받는 개인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을 추구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누수는 훗날 그가 강해인 일기를 쓴 의도에서,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눈을 보여서 눈으로 이제 중국 사회를 이제 쓴 거죠. 강해인 일기를 쓴 의도를 중국 가족제도의 제약을 폭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는 적절한 해석이다. 중화제국의 지주인 종법 가족제도, 유교적 가족제도였는데, 누수는 강경한 식인이라는 글자도 이 본질을 형성했다. 이 식인이라는 것은 이제 유교의 가족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제도 및그 타락성의 끈질긴 종속은 중국의 현대사회의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교적 가족제도, 가부장적 제도, 그 특히 이제 포판교도 같은 것도 있죠. 이 포판교도는 그 한의종의 생활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애가 8살 정도 될때 소양가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혼인을 시켜. 성년이 되면 결혼시키고, 결혼식에 또 약속하면, 16세 정도가 막 18세 정도 나이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양쪽의 위견은 당사자의 위견을 묻지도 않아. 연애도 안 해. 근데 이제 자유연애 같은 걸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맛봤던 그 젊은이들이 당연히 그게 좀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누신도 처음에는 이게 폭판 겨울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새로 결혼했다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 이혼했지만, 자, 하여튼 이런 포판결혼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그 당시 이제 신청년 입센 특집호에서 그 후스가 입센주의 논문을 통해서 이제 인형의 집을 썼죠. 입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족제도의 모순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노라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비판했는데, 요걸 이제 뭐냐면 입센주의 논문에 통해서 입센이 얘기하는 그 가족주의 비판 내용을 여기에다가 또 홉슨이 논문을 썼어. 요것도 이제 정통적인 유교적 가족주의를 비판한 거야. 입센은 이제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있는 가부장적 제도, 가족제도를 이제 뭐에 빗대가지고 그 중국의 유교적 가부장적 그 가족제도에 빗대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다 하면서 논문을 쓴 것이 요거예요. 홉슨의 입센주의 논문. 다 이거는 이제 가족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화문의 이제 그 소설은 이런 가족제도를 되게 비판했어. 유교적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개인의 억압과 여성 해방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신의 강해일기도 이에 나왔다. 강해일기는 백화사람이라는 형식에 있어서만 아니라 내용에서 반정통적이고 유교주의 사상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 정통적 가족제도를 비판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노신은 사상운동과 문학운동을 결합시킨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혔다 이렇게 있고요. 강해인 일기 볼게요. 강해인이라는 것은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죠. 강해인의 일기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일기체 단편소설이다. 주인공 강해인은 입을 통해서 유교의 도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맹렬히 공격했고, 이걸 이제 식인 유교의 도둑으로 만든 가족제도가 이게 뭐냐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공격했어요. 소설은 최초로 백화문 작품으로 유명했는데, 종래 비속한 곳을 여겼던 구호체인 백화로 문학 작품을 가능했다는 것은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했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5번이에요. 자, 신문학 운동은 1918년 후반기 때 이전의 사상과 문화혁명이라는 문화혁명적인 단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정치행동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갔고, 진독수, 이대조 등이 매주폭력을 발간해 군벌의 반동성과 제국주의 결탁 등을 폭로하여 러시아 10월혁명을 비롯한 세계혁명 사조를 소개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신문학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5.4 예고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5.4 운동은 이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경 중에 하나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신동계 넘어가기 전에 좀 아까 이제 보충하는 의미에서 좀
설명할게요. 이 당시에는 사회 진화론도 받아들이거든요. 이건 한중인도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가 간의 양육 강식을 논리에서 중국의 독립의 견제를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사회 진화론을 뭐냐면 받아들였다는 것. 물론 이제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독을 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또, 앞에 이제 서구의 이제 민주주의 사상을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존 드위의 실용주의 사상과 미국 학자를 도입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앞에서 생각한 호적을 얘기해요. 호적이 이제 미국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아날본 논쟁과 주의와 문제 논쟁을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주의와 이제 주의를 강조한 이대조고요. 문제를 강조하는 호적이야. 그래서 이제 인데 호적은 이제 어떤 입장에는 사회주의든 뭐 민주주의든 어떤 입장이든 그 주의라는 것은 중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사회주의도 그냥 중국의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지, 이걸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보는 입장이고, 이대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보려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중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유기적으로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풀어야지, 하나하나 개별적인 문제 가지고, 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야. 쉽게 말하면 서양과 동양의 의술을 이제 좀 비교해 볼수 있는데, 이게 비유예요, 이거는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병이 생겼어. 그냥 그병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잖아. 내가 감기 걸리면 이제 뭐 해열제를 투입해 갖고 열 낮추는 등 해갖고 그 하나만 목적으로 해갖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예요. 네. 문제 해결만 이제 집중해.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죠? 이게 유기적 통합이죠. 내가 감기 걸리면 감기를 이제 푸면 문제가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몸에 유기적인 작용이 문제가 생겨갖고 했다. 그러니까 좀 쉬게 하고 보약 먹고 하면서 곤쳐 나가잖아요. 이게 주의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 보이는 것만 푸는 거고, 주의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난 그 밑에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이게 뭐냐,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제 풀려고 하는, 그래서 사회주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게 이대주의 주의죠. 그래서 이 주의와 문제 논쟁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날불 논쟁이 있어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와, 그 다음 볼세비키 간의 논쟁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정부주의하고 볼세비키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하고 제가 이제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을, 차이점을 제가 서양사 강의 때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뭐그 관련된 논쟁이 그 당시 중국에서 일어났다.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보면, 문제주의 논쟁이 전개된 것이 오사의 사회주의 사조와 그중에서 마르크스주의 학산 추세 속에서 그후 이제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 논쟁이 있었다. 이걸 아나불 논쟁이란다. 아나키스트나 볼세비키의 논쟁이라고 이제 해서 딴 거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볼세비키의 영향이 증대된 가운데 이루어졌고, 논쟁의 초점은 계급투쟁론이 있다. 무정부주의 입장을 땐 계급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해. 무정부주의는 계급을 부정하고 민중을 강조하죠. 이 민중이라는 것은 계급적인 거야.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 타도할 때, 그때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지나 이런 신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부르주아도 있을 수 있고, 프롤레타리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계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뜻만 주면 되지, 의지만 동일하면 되지, 계급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민중의 논리는 범계층적이야. 범계급적이고. 그러니까 민중의 집적혁명론을 주장하는데 반해서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계급을 강조하죠. 계급투쟁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정치투쟁과 폭력혁명에 일체 반대하고 무상계급독재에 반대했고, 참고로 이 무정부주의자들은, 이때 무정부주의는 앞에서 이건 좀 생산적 무정부주의자라고 했죠. 그래서 크로포트키나 뭐 톨스토이 같은 생산적 무정부주의자 보니까 이런 폭력혁명을 반대했던 거죠.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생산기관이 자유의 연합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선식 공산주의를 반대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생산 기관이 자유는 소련식 공산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모두 독점해서 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는 마르크스주의 수용한 쪽에서 현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했다. 그래서 이제 계급투쟁을 인정하냐, 아니면 폭력혁명을 인정하냐, 무정부는 계급혁명보다는 그 정치투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상계급 독재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또 자유인의 연합 관리를 해가지고 맡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평화적으로 한다. 그래서 계급투쟁의 그 반대 여부에 따라서 앞부분은 그 마르크스주의, 그다음에 계급투쟁을 반대 또 평화적인 방법 하려고 하는 건 무정부주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나볼 논쟁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이거는 강제중국사에서 이제 빼왔는데 요 말이 좀 이렇게 그렇죠? 사회주의에서는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생산 기관을 자유의 연합관료 맡기는 데 주장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강제중국사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발췌했는데 요 표현 자체가 이제 좀 그래.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셰비키즘하고 이제 연결된 거니까 좀 아닌 것 같고 한데 하여튼 요것만 이제 좀 빼고 여기에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나볼 논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좀 쉬었다가 동계 관련된 내용을 또 볼게요. 동계 5.4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신문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